아니 웬일이야? 10월 달에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누적 없이 질병 수술비가 무려 300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 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10월달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혼합설계, 무엇이 혼합설계냐고요? 질병수습이죠. 질병수습이 혼합설계 300만원 플랜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S화제 상해수습비는 100만원, 질병수습비는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물론 타사도 50만원, 100만원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가입하고 나서 타사 같은 경우는 사후 심사도 보기 때문에 가입 이후에 사후 심사를 아예 안 보는 그런 S화제 질병수습이 50만원 먼저 저렴하게 최저보험료 2만원대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호랑나비 한 마리가, 자, 엣지생명이에요. 엣지생명 정말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질병수습이 일단은 누적 합산해서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S화제 그 전에 먼저 50만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엣지생명, 엣지생명 100만원 가입하시면 합산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월달 하이라이트예요. 저 보험왕이 재가급여, 치아보험 청구도 많이 해드리고 가입도 1순위로 추천해주는 L사의 질병수습비가 무려 150만원. 물론 비갱신형이 아닌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질병수습비가 기존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누적 없이 150만원. 질병수습비가 순수하게 100만원이고요. 상급 종합병실에 소두시에는 50만원 더 지급을 하는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S화제 먼저 가입한 다음에 50만원, 엣지생명에서 누적해서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100만원, 합이 150만원이에요. L사생명 질병수습비와 상급종합병원 수습비 150만원을 더하면 무려 300만원. 얼마라고요? 300만원까지 질병수습비 300만원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질병수습비는요, 수술비보험 가입할 때 맨 처음 가입을 하는데요. 검진, 미용 목적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질병수습비는요, 약관에서 정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에 대해서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흡입천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 등의 조작은 함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여러 가지 레이저, 냉동 온고술, 전기 소작술, 무려 한 수술당, 한 사고당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월 달에 따끈따끈한 세 가지 신상품, S화제, H생명, 그리고 L생명. 이 세 가지 같이 가입하면 질병수습이 한 질병당 3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 달 핫 이슈로서 저 보험왕이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 한 사후 보상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